월곡답가 연시도 시작할게.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 이런 뜻이고,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고, 월곡은요, 벗이야, 친구. 벗이고요. 제1수. 옛사람, 지금 사람, 이목구비 가끔만은, 옛사람은 성년이야, 옛성년이고, 지금 사람은 현실의 사람. 현실의 사람이고, 이목구비, 얼굴 생김, 외형적 공통점이 같다는 거야. 공통점.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가? 나 화자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가? 그리는 거 화자의 정서지. 나는 옛 성년을 그리워한다. 수리법을 통해서 그리워한다는 정서를 나타냈고, 지금도 옛사람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지금도 옛 성년처럼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월곡이다. 이 말이야. 옛 사람은 화자의 존경 대상이고, 화자의 존경 대상.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내 벗, 누구라. 그가 누구라고? 월곡인 거야. 내 벗인가 하노라 하면서 월곡을 예찬하고 있고, 하노라, 뭐뭐 하노라, 하구나, 아. 이런 거 나오면 다 표현법이 영탄법. 사수 갈게. 청송. 푸른 소나무야. 푸른 소나무. 소나무를 울타리 삼고 베군 흰 구름이지. 흰 구름을 장으로 두르고 장막처럼 두르고 있대요. 누가요? 월곡이요. 이거 대꾸법이고, 이 청송하고 푸른 소나무하고 흰 구름은요, 세상을 단절시켜 주니 주지 그지. 세상과 단절시켜 주고, 세상과 단절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푸른색, 흰색,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지. 장을 두르고, 그러니까 속세에 초월했다는 거야. 속세를 떠났다는 거야. 속세를 초월해서 누가요? 월곡이요. 초옥상간에 숨어 계신 저네 번님. 저네 번님이 누구라고? 월곡이고요. 초옥상간. 초가집이지. 초가집. 자, 세 칸짜리 초가집이야. 초가집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 자, 굉장히 소박한 삶이지.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자, 사자성어 뭐 있을까요? 안분지조. 그리고 안분, 안빈낙도. 그리고 담포누항. 담포. 항등의 밥과 초랑그리. 이런 걸 다. 이런 것들, 안분지족, 안빈낙도, 담포누왕, 이게 다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지, 그지? 그래서, 흉중에, 자, 저기, 이제 소박하게, 세상을 떠나서 소박하게 살고 계시는 저네 번님, 월곡. 속세를 멀리하는 태도고요. 속세를 멀리하는 월곡의 태도고, 흉중에, 마음에, 진념. 진념은 속세에 대한 명예 이익. 자, 진념. 먼지 진짜야.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명예와 이익 같은 게 없대요.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여기도 영탄법. 영탄법이고,
요게 화자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지. 화자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고. 그다음에 옵수. 번님 땅,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충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로다. 자, 화자와 버스의 물리적 거리감이야. 물리적 거리감이고, 용충동은요, 누가 살고 있는 곳일까? 화자가 머무르는 세속적 공간이야. 화자가 머무르는 세속적 공간이고, 지금 구름다리 위에 버스는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게 버스 죽고 난 다음이라고 생각하면 용충동은 2승이 되겠지. 그러면 구름다리 위는 저승이 되겠지.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꿈에서 만날 수 있는 거야. 자, 외롭다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고요.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고, 이 꿈은요, 현실에서 못 만나. 벗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고, 매개체인데 꿈이 깨고 나면 그뿐이잖아, 그지? 그래서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가 못합니다. 해결책은 안 되고요. 잠시 일시적 만남일 뿐이야. 일시적 만남이고요. 그 다음에 칠수.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이 매화고. 매 산이지. 산이 첩첩산중이야.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거야. 아, 벗을 볼 수가 없죠, 그죠? 볼수 없는 상황이고, 표현법은 대꾸법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요두 개는 뭐라고? 장애물이지. 매와 구름은 장애물이고요. 그만큼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야.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수 없다. 고인 예뻐진 올곡이고요. 집터가 바라봐도 볼수 없대요.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노라. 마음만으로. 마음만 갈수 있는 거야. 마음만으로 그리워하는 답답함이야. 그 다음에 상산에 체지하러 부디 내시 갈 것인가? 상산 요거는요, 한나라 때 고사를 인용한 거야. 중국 한나라 고사 인용. 자, 체지는 벗을 캐다라는 뜻인데, 고조 때네 사람의 백발 노인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고 산에 들어가서 벗만 캐고 살란다 하면서 갔다는 얘기가 있는 거야. 벗을 캐다라는 뜻이고, 일부러 넷이 갈 것인가? 넷이 갈 필요가 없다. 우리 둘이 가자. 자, 서리법이지. 서리법으로 둘이 이제 가자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하자의 생각 강조. 어떤 생각? 밑에 있다. 따라올 리 없는데 우리 둘이. 둘 누구야? 하자와 벗이지. 올곧 그지? 가옵시다. 가옵시다.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 세상이 어지럽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그지? 화자가 끓이는 일이고, 화자와 벗이 끓이는 일들이고, 세상에 어지러운 일은요, 듣도 보도 마옵시다. 듣도 보도 말자. 자, 요거 지금 청류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 청류형 문장을 사용해가지고, 자연에 응가하며,
살겠다는 바람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바람과 의지. 자, 누구를 그리워하는, 월곡을 그리워하는 그런 연시조다. 우리 뒤에 정리해보자. 자, 갈래는 평시조고요. 연시조. 그리고 성격은, 자, 월곡이 지금 죽고 없어. 그래서 애상적이고 수모적이고 월곡에 대해서 예성년을 보는 듯하다. 예찬적이지.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고, 제재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주제는 벗에 대한, 벗 누구 월곡이지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 그리움과 흠모의 정. 특징은요, 지금 없는 부재한 대상 월곡에 대해서 대한 예찬적 태도 드러나 있고,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 드러나 있지. 현실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인식을 통해 현실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고, 중국의 옛고사를 인용했지. 옛고사 어떤 거? 상산에 체지하러 불이 4시 갈 것인가? 곧 옛고사를 인용했지. 그래서 인용을 통하여 법과 함께 자연 속에서 응가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지. 그리고 우리 모모로다 영탄법, 그리고 부디 4시 갈 것인가 할 때 스리법, 그리고 매는 첩첩 구름은 잦았으니 여기에 대꾸법, 이런 표현법이,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해가지고 화자의 정서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예, 열수의 연시조야. 벗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제시하며 하여 착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 제목 월곡에 답하는 노래. 월곡답가라는 뜻으로 작가는 월곡을 떠올리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현재 만날 수 없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월곡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임진왜란 당시 의령장이었던 월곡우배선이라는 설이 있다. 문헌에 따르면 월곡은 자신의 안위만을 우선시했던 당시 지배층과 달리 외적에 맞서 백성을 보살피고 전란 후에도 초야에 은둔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월곡 닦아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